진딧물을 먹느라 바쁜 무당벌레 옆에 순놈이 나타났다. 두 달 동안 사는 무당벌레의 일생은 사랑으로 채워진다. 곤충의 사랑은 새끼를 위해서다. 전부를 건 이들의 사랑으로 마침내 생명이 탄생한다. 5월은 배추 흰나비가 깨어나는 계절이다. 아름답게만 보이는 나비의 날갯짓은 짝을 찾는 그들만의 언어다. 암컷 한 마리를 따라 수컷 네 마리가 한꺼번에 날았다. 가장 높이 나는 놈이 최후의 승자. 암컷은 강자를 선택한다. 짝짓기가 끝난 암컷은 다른 수컷의 구애에 얼른 꼬리를 치켜든다. 거부의 표시다. 끝내 거부한 암컷은 알을 낳는다. 암컷이 알을 낳는 장소는 애벌레가 깨어나 먹을 수 있는 풀이어야 한다. 알에서 깨어난 배추 흰나비 애벌레는 다섯 번의 탈피를 거듭해야 한다. 우화는 3분 만에 끝났다. 그러나 앞으로 1시간 정도 날개를 말려야 한다. 날개가 채 마르기도 전에 수컷들이 달려들었다. 그러나 암컷은 아직 짝짓기 할 능력이 없다. 성충이 된 나비의 수명은 열흘 정도. 그동안 나비는 짝짓기를 끝내야 한다. 그래서 수컷들은 암컷을 찾아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짝짓기 중에도 수컷은 날갯짓으로 다른 수컷의 접근을 막는다. 열흘 정도에 불과한 짧은 일생 동안 나비는 모든 것을 사랑에 바친다. 곤충의 사랑은 대를 잇고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노란 실 잠자리가 한창 사랑 중이다. 모든 잠자리의 사랑은 하트 모양을 이룬다. 잠자리의 수컷은 복부 둘째 마디에 생식기가 있기 때문이다. 짝짓기가 끝나자 수컷은 암컷을 이끌고 산란 장소를 물색하러 나선다. 잠자리의 세계에서 암컷이 안전하게 산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수컷의 임무다.
잠자리는 한 번에 100개에서 4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그러나 성충이 될 확률은 5%가 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산란 장소는 은밀하다. 잠자리가 알을 낳는 곳은 물속에 있는 수초다. 밀잠자리 부치는 수초에 다수 산란한다. 수초에 알을 접착시켜 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암컷이 산란하는 동안 수컷이 지켜준다. 수컷이 암컷이 산란하는 동안에 떠나지 않고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은 암컷이 산란하는 과정 중에 다른 수컷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고, 그리고 자기 영역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새끼를 온전하게 그 산란하기 위한 그 하나의 보호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암컷이 알을 낳는 동안 경호는 수컷의 책임이다. 물잠자리는 꼬리 부분을 물속 깊숙이 담그고 잠수 산란을 한다. 수초 줄기 속에 알을 집어넣는다. 좀 더 안전한 곳에 알을 낳으려는 방법이다. 가장 안전한 곳에 알을 낳는 어미의 지혜. 잠자리를 3억 년 이상 지구상에서 존재하게 한 이들의 생존 비결이다. 산란이 끝나면 잠자리 부부의 임무도 끝이 난다. 알이 완전한 성충으로 자라서 잠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물속 생활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물속에는 천적들이 도사리고 있다. 물고기를 비롯해서 힘센 물속의 무법자 물방개까지 물속에는 냉정한 먹이 사슬이 있다. 상대가 조금만 약해 보여도 공격당하기 일쑤다. 다른 물방개가 합류하면서 물고기는 저항도 하지 못하고 먹이가 되고 말았다. 물방개 세 마리가 정신없이 물고기 한 마리를 먹어치우는 데 걸린 시간은 약 30분. 약자가 강자에게 먹히는 자연의 질서는 물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알에서 깨어난 잠자리는 유충 상태로 3, 4년 동안 물속에서 지낸다. 물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잠자리 유충은 보호색으로 위장한다. 그러나 상위 포식자의 눈을 피해가기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잠자리를 비롯한 모든 곤충이 살아남을 확률은 5%에 불과하다.
망고의 벼 같은 수소곤충들은 대부분 5월부터 짝짓기에 들어간다. 장구애비는 긴 꼬리에 호흡을 하는 수음관이 있는데 이곳으로 호흡을 하며 짝짓기를 한다. 4cm의 타원형 몸체에 하얀 테를 두른 물속의 멋쟁이 물방개. 긴 털이 난 뒷다리는 오리발처럼 헤엄치기에 알맞게 되어 있다. 물방개는 이 다리를 이용해서 물속을 요란하게 오르내리며 짝짓기를 한다. 장구애비는 습기가 마르지 않는 물가에 알을 낳는다. 어미는 이끼 사이에 알을 낳고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도 잊지 않는다. 알 윗부분에 있는 수음관 돌기는 알에 산소를 공급하는 기관이다. 알이 물속에 잠기더라도 이곳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는다. 장구애비는 짝짓기를 하고 나면 물가에 가서 10여 개씩 알을 낳는다. 짝짓기를 할 때마다 다른 장소에 알을 낳았는데 최대한 많은 알을 낳기 위해 장구애비는 사력을 다한다. 주로 물속 생활을 하는 장구애비가 굳이 물가로 나와 이끼 속에 알을 낳는 데는 이유가 있다. 장구애비가 축축한 이끼에 알을 낳고 잠자리가 수초 또는 물속에 알을 낳는 행동은 알이 건조를 막고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물속 생활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암컷의 배려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구애비 알은 시간이 흐르면서 알도 커지고 색깔도 변한다. 흰색이던 알은 산란 후 열흘 정도 지나면 껍질이 얇아지면서 회색으로 바뀐다. 장구애비의 부화는 알 윗부분에 뚜껑이 열리면서 시작된다. 새끼들은 머리로 뚜껑을 밀고 나온다. 부화 시작 1시간 후, 부화는 절정을 이룬다.
알에서 깨어난 장구의 비스킨은 본능적으로 물가를 향한다. 물 속에 있는 플랑크톤 같은 먹이를 먹기 위해서다. 장구의 비의 산란은 알에서 깨어난 장구의 비가 쉽게 먹이를 찾게 하려는 어미의 배려다. 4, 5만 마리가 모여 집단 생활을 하는 꿀벌은 가장 진화한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곤충이다. 꿀벌의 세계는 여왕벌을 중심으로 엄격한 질서가 있다. 밖에 나가 꿀을 따고 집안일을 하는 일벌, 그리고 여왕벌과 짝짓기하기 위해 수퍼리. 일벌에 비해 배 이상 몸집이 큰 수펄은 일을 하지 않는다. 수펄에게는 오직 여왕벌과의 짝짓기라는 사명이 있을 뿐이다. 알을 낳아 꿀벌 사회를 이끌어가는 여왕벌은 평생 한 번 짝짓기 비행을 한다. 매년 봄, 여왕벌의 짝짓기 비행은 수십 미터 상공에서 이루어집니다. 페르몬을 분비하여 여왕벌이 집을 나서면 보통 수백 마리의 수펄들이 일제히 뒤를 따른다. 수펄들 가운데 최고의 강자가 여왕벌과 짝짓기를 한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여왕벌의 짝짓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바 없다. 꿀벌의 사랑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짝짓기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여왕벌에게는 수펄의 생식기가 꽂혀 있다. 생식기를 여왕벌에게 바친 수펄은 최후를 맞는다. 그러나 여왕벌은 평생 이 한 번의 교미로 알을 계속 낳을 수 있다. 그러면 여왕벌은 그 수펄의 그 정충을 몸 안에다가 저장을 하고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일생 동안 알을 낳게 되죠. 꿀벌 사회에서 수펄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꿀벌의 가계는 강한 수펄의 유전인자를 통해 진화해왔다. 수펄의 정충을 몸속에 간직한 여왕벌은 환경에 맞춰 알을 낳아 부화시킨다. 갓 낳은 알은 3일 만에 부화해서 약 3주가 지나면 성충이 된다. 목숨을 다한 수펄의 희생이 만들어낸 결실이다. 층층나무에 사는 에사키 뿔노린재. 몸길이 2cm 정도의 암컷에 비해 수컷은 그 크기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짝짓기도 암컷 주도로 이루어진다.
에사키 불로린제의 사랑은 지극하다. 알을 낳아서 가슴에 품고 있는 놈은 암컷이다. 암컷은 이렇게 알을 끼고 살아간다. 위험이 없어 보일 때도 마찬가지다. 알을 노리는 적이 나타났다. 개미다. 에사키 불로린제는 온몸으로 개미의 접근을 막는다. 적의 공격은 집요하다. 그럴 때 노린제는 마지막 비장의 무기를 사용한다. 날갯짓과 함께 특유의 노린내를 피워 노린제는 알을 지켜내. 알이 부화하려면 적절한 온도, 약 25도 정도가 유지돼야 합니다. 어미는 날갯짓으로 한낮에 더위를 식혀주기도 하고 침으로 알 사이를 벌려 공기가 통하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어미의 사랑은 밤낮 없이 이어진다. 알을 품는 동안 어미는 며칠씩 먹이도 먹지 않는다. 500여 종의 노린재 가운데 알을 낳아 품는 모성애를 가진 노린재 종류는 10여 종에 이른다. 악천 후도 어미의 모성애를 막지는 못해 알을 온몸으로 쌓아안고 있는 어미. 길을 맞으면서도 어미는 이동조차 하지 않는다. 어미가 알을 품은 지 열흘. 드디어 새끼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새끼들이 알에서 다 깨어난 후에도 며칠간 어미의 사랑은 이어졌다. 새끼들은 처음 탈피를 하기 전까지는 집단 생활을 한다. 이들은 어미의 지극한 사랑이 없었다면 알에서 채 깨어나기도 전에 개미의 먹잇감이 되었거나 비에 쓸려 내려갔을 것이다.
몸 길이 1.5cm, 손톱만한 물자라는 산란기가 되면 암수가 한눈에 구별된다. 등에 알을 치고 다니는 놈이 바로 순놈이다. 산란기가 되면 수컷은 물속에서 몸을 아래 위로 흔들어댄다. 마치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이 동작은 짝짓기 준비가 다 됐다는 신호다. 수컷의 신호에 암컷이 찾아왔다. 짝짓기가 끝나면 수컷이 암컷의 몸 아래로 가서 등을 내민다. 암컷은 등을 내민 수컷 등 위에 알을 낳는다. 물자라는 짝짓기 할 때마다 하나씩 알을 낳는다. 알 하나를 낳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 정도. 수컷은 등 가운데부터 차곡차곡 줄을 맞춰서 알을 낳는다. 등에 있는 알의 수는 짝짓기 수와 일치한다. 물자라의 새끼 욕심은 대단하다. 등에 알을 다 채울 때까지 수컷은 계속해서 짝짓기 신호를 보낸다. 수컷 등에 친 알은 수십 개에서 많을 때는 100개가 넘는다. 머리 부분을 제외한 공간에 최대한 빈틈 없이 알이 채워진다. 등에 알이 채워지면 수컷의 생활 습관도 바뀐다. 등에 알을 지고 다니면서부터는 주로 수면 생활을 해야 한다. 햇볕으로 온도 조절을 하고 알에 수분과 산소를 적절히 공급하기 위해서다. 수컷은 극도로 예민해진다. 알에 충격이 갈까 봐 조그만 충돌도 피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등에 알을 져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물자라는 포식자들의 표적이 된다. 버들붕어의 공격에 수컷은 방어 자세를 취하며 정면으로 싸울 태세를 갖춘다. 그러나 공격을 피하려던 게 오히려 큰 화를 불러왔다. 도망친다고 물속으로 들어간 곳이 버들붕어 소굴이었다. 처음부터 버들붕어의 목적은 물자라의 알이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애쓰지만 속수무책.
간신히 물 밖으로 빠져나온 물자라. 그러나 수컷은 알의 절반을 잃었다. 알을 지고 다닌 지 열흘째. 새끼들의 부화가 시작됐다. 물자라의 부화는 한 마리씩 머리부터 알에서 나온다. 한 마리가 알에서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10분 정도. 100개의 알을 부화시키려면 부화 시간만 해도 15시간이 넘는다. 그러나 물자라의 수컷의 정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날 때마다 수컷은 새끼가 밖으로 나와 바로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몸을 한쪽으로 기울여준다. 한 마리씩 부화될 때마다 수컷은 이렇게 사력을 다해 새끼를 돕는다. 알이 부화하는 순간에도 물자라 알을 노리는 놈들이 있다. 어미는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도 새끼가 안전하게 알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안간 힘을 쓴다. 알을 낳고 돌봐야 하는 물자라 수컷. 수컷의 부성에는 마지막 알이 부화할 때까지 이어진다. 물장구는 수소곤충 가운데 가장 큰 종류로 몸 길이가 7cm에 이른다. 습지에 사는 물장구는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환경부 지정 보호종으로 되어 있다. 물장구는 풀을 베는 나처럼 생긴 앞다리로 머리를 낚아채해서 침을 꽂아 체액을 빨아먹는다. 힘이 세고 덩치가 큰 개구리까지 잡아먹는 포식성 곤충이다. 미꾸라지를 먹기 시작한 지 30분이 지나자 미꾸라지는 뼈도 없이 껍질만 남았다. 야행성인 물장군의 생태는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져 왔다. 늦은 밤, 물장군이 수면 위에서 몸을 아래 위로 흔들며 구애를 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암컷이 모습을 드러냈다. 물장군의 암컷은 수컷보다 2cm 이상 크다. 물장군은 평생 동안 6번 정도 짝짓기를 한다. 물장군의 짝짓기는 밤에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짝짓기가 끝나면 암컷은 알 낳을 장소를 물색한다. 산란은 대개 새벽녘에 이루어진다. 다음 날 아침, 짝짓기 한 곳 부근의 물가에서 물장군 알이 발견됐다. 알은 모두 70여 개나 된다. 밤이 되자 물장군이 활동에 들어갔다. 물 밖으로 나와 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놈은 수컷이었다. 수컷은 배에 물을 적셔와서 알에 수분을 공급하면서 알을 지켜낸다. 알이 그 애벌레가 나올 시기가 되면은 점점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이 앞에 침을 이용해서 알과 알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공기가 통하게 해줘서 그 알이 썩지 않게 해주는 것 같아요. 물장군 순놈의 알 돌보기는 9일 정도 계속됐다. 때로는 암컷의 공격을 받기도 한다. 산란기 암컷은 성격이 예민하고 사랑하신다. 좋은 자리에 알을 낳겠다는 생각에 암컷은 이전에 낳은 알을 뜯어내버리기도 한다. 암컷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암컷이 알을 차지해버렸다. 암컷을 밀어내기 위해 수컷은 필사적이다. 그러나 힘으로는 수컷이 덩치 큰 암컷을 이기지 못하고 밀려나고 말았다. 물장군의 부성애는 본능적이다. 수컷의 이런 부성애 때문에 물장군은 종족을 보존하고 계체를 이어간다.
이 지구상에 있는 전체 생물의 80%를 차지하는 곤충의 세계. 150만 종에 이르는 곤충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데는 그들만의 사랑법이 있었다. 알에서 깨어나 성충이 되기까지 생존율은 겨우 5%. 먹고 먹히는 생존 질서 속에서 짧은 일생 동안 반복되는 곤충의 사랑은 종족 번식을 위한 본능적 지혜다. 때로는 목숨까지 건 헌신적인 사랑으로 대를 이어가고 대자연을 풍성하게 하는 곤충들. 새로운 생명은 어미의 지극한 사랑과 새끼의 오랜 기다림 속에서 탄생한다. 하나의 성충으로 자라기 위해 언저리 잠자리는 1년 동안 물속 유충 생활을 견뎌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끝에 마침내 태어난 생명. 이제 다시 언저리 잠자리는 1년의 기다림에 비하면 하루살이에 불과한 한 달 동안의 짧은 일생을 사랑으로 살아갈 것이다.